마지막 가는 길도 이내 몸을 못 피우고 가는구만. 그래도 저 몸으로 소를 두 마리씩이나 끌고 대관령을 걸어놓고 했으니. 자, 이제 갑니다. 세일아, 다음에도 우리 형제를 만나자. 그땐 사주육신 온전히 받아오느라. 아, 올 때야 온전한 놈 갖고 왔지. 그래, 다시 오면 그땐 그 몸 온전하게 간수하고. 상주만 남고 다들 나가세요. 아이고, 참, 세일이도 평생 괴짓지 않고 착하게 살았는데 좋은 세상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저래 가니. 누가 아니래. 내 말이 그 말이라고. 저 몸뚱이도 집안일 시킬 거 다 시키고, 아, 그것도 부족해서 장마다 소를 몰게 했으니 참, 해도 너무했지. 해펄 같은 몸으로 일해야 저 돈을 벌어야 얼마나 번다고. 어? 아, 그것도 살림이나 없으면 또 몰라. 아이고, 참, 벼룩이 간을 내먹지. 형님. 왜서? 아니, 내가 틀린 말 했는가? 틀린 말이 아니면요. 자네도 그래. 아저씨가 그러면 자네도 말렸어야지. 이건 면장까지 해먹은 사람이. 그래서 세일이가 한 푼 두 푼 모은 돈 대체 누가 다 빼먹었습니까? 그거야 네 집에서 세경 한 분 없이 부려먹은 것에 대면 아무것도 아니지 뭘 그래. 우리 세일이 마지막 가는 길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몸도 성장하는 동생 장마다 술을 끓여서 형님 노름 미천이나 되게 하고. 아니, 그리고 세일이 몸이 저렇게 되게 대체 누구 탓입니까? 저는요, 세일이가 처사이가 있어도 형님이 그럴까 봐 아주 겁이 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평생을 그랬으니까요.
자꾸 해파리래. 해파리니까 해파리라는데 뭐 어떠냐. 용기놈도 그랬단 말이야. 재밌었겠네. 은호 조카. 이거 먹어. 산딸기야. 안 먹어. 아재는 바보야, 바보. 대파리! 아재! 여기 물 좀 갈아줘! 형아도 아재한테 입혀달라고 했지? 나 할아버지한테 다 읽어! 그래라! 괜찮아! 대파리! 물 많이 넣어줘! 알았어! 그럼 수호야! 사랑으로 들어와! 은호 너도! 죽대는 어른이야. 그 아버지하고는 육천 형제지가 아니고 너 이런 놈들하고는 칠촌 아들이라는 뜻이야. 그래 그런 어른을 지금을 지금 놀려봐. 할아버지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똑바로 쓰지 못하겠냐. 다른 애들이 놀려도 너희들이 못하게 말려줘야지. 말리지를 못할 만큼 이놈아. 제이 너 오늘 소꼴매기라는 거 다 매겠냐? 예. 실렁실렁한 게 아니고 확실하게 했어? 예, 당수. 당수. 지가 잘못했어요. 야, 어마마. 예, 아버님. 제이 배고프겠다. 밥 차려줘라. 예, 그렇잖아. 제이 너. 여 근대계사나. 어디 가서나 마찬가지로 동양밥 절대 받지 말도록 해. 예. 제일이 일하라면 곶밥 먹지 마라. 아, 수호조수 연구라도 좀 발라주지 그랬어. 발라줬어요. 아버님께서 너무 심하셨어요. 심하긴? 다리 몽둥이 안 부러지게 다행이지. 어디 마땅한 홍차 자리 없을까? 여보, 세일이? 네. 벌써 서른인데 저렇게 내버려둘 수도 없고. 어떤 여자가 우리 세일이한테 시집오려고 하겠어? 몸이 성기래, 궁리가 있기래, 알아타고 물려받은 재산이 있기래. 집신도 짝이 있다던데. 아 그럼 당신이 한번 알아봐요. 응? 잡시다. 아휴. 수호야. 많이 아프지? 이거 주려고 했는데 연들아, 부장님 몇일 남구야? 응? 어? 아, 자네가 웬일이야? 주정판에 안 가고 여기 어쩌는 일로 나타났어? 아,
아이, 아저씨는 참. 아니, 내가 뭐 놀면 미치려고 들어가십니까? 아, 그래도 저 조상 모시는 사랑을 손본다는데, 아, 제가 빠지면 안 되죠. 아, 잘 믿었습니까? 네. 형씨, 그 톱 한번 펴놓읍시다. 아무런 아닌데. 아이고, 이 까짓거 뭐. 내가 이 동네에서 저 팔찌로 나한테 당할 자가 없어. 그럼 어디 한번 해보시고. 예. 어디, 뭐처럼 힘 한번 써볼까? 어, 막걸리 왔구나. 고생했다. 그럼 생각보다 잘 안 된다, 야. 목수 양반 하는 거 아니오? 그 무엇인지 말까? 요새 있는 거야. 아, 목수 양반, 시원한 막걸리부터 한 잔 자시고 갑시다. 아유, 그러실까요? 네. 오세요. 와. 누워. 출중을한테 잘했구만. 야, 세희야. 야, 세희야. 니가 이거 한번 펴봐. 아휴, 쥐가 저걸 어떻게... 괜찮아, 임마. 니가 요 손톱만큼만 나가면 내 니 돈 내고 줄게. 형님, 난 못해요. 괜찮아, 임마. 한번 펴봐. 어? 아이, 자식. 암살 피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여, 저, 앉아가지고, 어? 여, 한번 잡아봐, 임마. 어? 달수. 예. 그 난구 위에 돈부터 올려놔. 아, 예. 좋습니다. 예. 내 돈 내고 걸죠. 패! 자. 그래. 우리 세일이가 손톱만큼이라도 밀고 나가면은. 예. 나도 100원 낸다. 예. 요, 그래가 아저씨. 요, 나하고 내지 않습시다. 요, 세일이가 톱을 못 키면요. 야, 저한테도 야, 100원 주십니다. 아이고, 이 누가 노름꾼 아야겠네. 억수로 내기는 좋아한다니. 아, 그럴 건 뭐 있어? 세일이가 손톱만큼이라도 키고 나가면은 세일이 돈이고. 예. 그렇지 못하면은 자네가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아, 예, 나왔어, 알았어, 알았어. 다수, 지금 못해요. 그러나! 해보고 나서 못한다고 해야지. 해보지 못하고, 어, 못하려고 그러면 어떡해? 아, 해봐, 임마. 어? 야, 해봐. 네, 해요. 아, 뒤로 밀어놓고, 앞으로 당기면서 영차. 해봐, 임마. 해퍼니한테 돈 나온다, 영차. 단수한테 돈 들어온다, 영차. 해봐, 해봐, 임마. 요긴한테 쓰도록 해. 세일이가 해냈어. 네네네, 이제 갑시다. 아유, 아저씨, 저 왔습니다. 어, 아이, 저 웬일이야. 어서 와. 예, 예. 와. 들어와. 예, 예. 아유, 아스바니 오셨어요? 예, 별거 없으셨죠? 아, 예, 덕분에요. 술하고요, 안주 좀 가져왔습니다. 아유, 아직 상에 올려드리세요. 매번 이런 걸 들고 오시네. 아, 형 또 별하시네. 와. 아, 예, 알겠습니다. 저 옆 세터에 소모라 들어왔다가요, 아저씨한테 인사라도 드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아, 뭐 바꾸고 하는데. 그래, 오늘 많이 벌나? 뭐 그래 먹고 살만하죠 뭐. 아, 그 술을 팔면
소를 산 주인한테 자네가 직접 남겨주나? 사람 품을 살 때가 더 많습니다. 일은 장마다 있나? 아, 그럼은요. 네, 일은 있는데요. 사람이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런 거 맥힌 소를 끌고 가서 팔아먹는 놈들도 있겠구만. 예, 가끔 그런 놈들도 있습니다. 작년 봄에도요. 어. 내가 소를 두 마리나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저런. 아, 예, 예. 아, 근데 예. 그 소를 어디서 어디로 남겨주나? 제가 강릉 우기시장에서 판 소를요. 이 횡계 자양 진부까지 끌고 들어가기도 하고요. 어. 또 남해 현남 야양까지 들어가고 나오고 합니다. 어. 그런 말이야. 예. 내 자네한테 사람 하나 소개할까? 만에 하나 소를 잃어버린 날이면은 내가 두 배로 변상해 주겠지. 아이고, 이거 아저씨께서 버진까지 서서 해 주신다면 아주 그냥 좋죠. 아재, 할아버지가 찾으셔요. 응? 손님 가셨어? 아직 계셔요. 아재, 손님 오셔서 여기로 온 거죠? 아니야, 그냥. 빨리 가요. 할아버지가 아재 데리고 오래. 빨리 가요. 아재, 빨리 와요. 아, 세일아. 너 외양간에 가서 소 두 마리 다 끌고 나와봐. 예. 아저씨, 아, 소개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그래. 예. 너 소들이 꼼짝 못하게 코트에 발 엮어봐. 예. 그리고 두 마리 다 끌고 마당 한 바퀴 돌아봐라. 아, 좋다.
아버지! 왜서? 해파리가요, 소머리꾼으로 돈 벌러 갔대요. 거기다 뭐, 아니 누가 그러나? 은호가요. 아이고, 그 몸을 해가지고. 야, 개가 따웠겠다. 그 연남탱이 병신 조카 참 지독하게 부려먹는구만. 아이고, 참나. 에헤. 다녀왔구나. 왜 잘 다녀왔? 예, 예. 어디 갔던? 회계요. 대관령 넘어. 그래, 욕 봤다. 저녁 먹었니? 예. 이 돈 아니냐? 예. 분싹 받은 거래요. 근데 이걸 왜 날 주냐? 네가 일해서 번 돈인데. 당수 지는요 돈 같은 거 없어도 살아요. 그런 게 아니야.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야. 차곡차곡 많아. 아무한테나 더블더블 주지 말고. 그래야 이 다음에 땅도 사고,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장갑 가야 될 거 아니냐? 당수! 아니야. 고생할 텐데. 어여, 좀 더 자. 은호야, 수호야. 해파리 아재.
뭐예요? 사탕. 이거 아재 와서 한 거예요? 응, 먹어. 은호하고 나눠 먹어. 네. 맛있다. 은호는? 은호는 잔? 네. 뭐해? 은호야. 아재, 장에 갔다 왔어요? 응. 먹어. 해파리 아재, 용담해도 또 사다 줘요? 누구예요? 나다. 다수 형님? 그래, 어디까지 갔다 왔나? 남의 위로. 그럼 뭐 소문에 해주고 품상 제대로 봤나? 아, 병신이라고 야보고 뭐 떼먹거나 쐐기진 않더나? 그 사람들은 해파리라고도 안 해요. 네 한 푼도 없지? 돈 있어요. 있어? 아, 당신 다 가로채갔잖아. 아니래요. 에이, 거짓말 말아, 임마. 진짜예요. 쭉이 다 많았어요. 당숙이요, 돈 마서 땅 사고 논 사고 그러랬어요. 그래? 아, 그게 얼마나 많았나? 요만. 아이고, 죽고 싶다. 비살감 있으면 먹고 칵 죽었으면 좋겠다. 미처만 있으면 이번에 크게 한판 잡는 건데 말이야. 이번이 기회거든. 피아 먹으려면 미천이 딸려가지고. 야, 해봐라. 아자, 세이다. 니, 나 돈 좀 꽂을래? 내 꼭 갚을게, 응? 여 배를 여러 차 가지고 있는 속초 부자인데, 나하고 꼭 한번 붙어 봐야 되겠다는 겨. 야,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겠다고. 니, 형한테 좋은 일 한번 해봐라. 나 네 돈 안 대놓고 꼭 갚을게. 어? 좀 빌려줘. 안 돼요. 당숙이 아무한테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당숙, 당숙! 야, 그러니까 네 애비랑 되나? 어? 아, 널 머슴처럼 부려먹는 그 얼굴이 말하면 다요? 이 자식! 내가 누구나? 니한테 하나 뺏기고 왜 사촌 형이야? 자, 씨발. 형, 안 돼요. 형, 그만. 야, 임마. 돈 갚을게, 어? 아니, 좀 비켜. 형, 안 돼요. 아버지! 용준아? 네. 그래서 왔나? 엄마가 가보래서요. 저 야, 용계야. 네 가다가 저 공책 사고 남는 거 사탕 사 먹어라. 아니, 그렇게 큰 돈을 줬니? 고맙습니다. 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왕의 한 노름. 정말 우리 용규 아버지 앞으로 다 모이도록 좀 제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규 아버지! 저기요, 쟤는 좀 봤어? 당신 재수 늦게 해달라고 반대도록 빌었어. 얼마나 봤어? 병신 돈을 써서 그런지 막판에 아주 재수 온 붙었다. 아유, 어떡해. 아유, 그늘그니가 알면은 해파리도
죽여본 줄 몰라도 시동생 뺨때리는 경우 아이고. 없습니까? 아이고 기가 막혀서 병신 몰값한다더니 이 병신이 가만히 있는 우리 아버지 노릇돈을 대줬단 말이야 형님. 아니 아니에요. 아이고 어떻게 싫어. 아니 뭐가 너 나한테 못 버릴 줄 알아. 나 못 줘. 나 안 줘. 혜미야 우리 아버지 왜 이리 시끄러워. 형님, 형님, 누구야? 아이고, 대단하기나. 다른 사람이 그런 수에도 말리셔야 될 뿐이 그래? 애 돈을 뺐습니까? 뺏은 거 아니다. 그 몸도 성찬한 애가 죽도록 일해서 모은 돈입니다. 야, 병신 고생하는 게 그렇게 마음 아프면 아니, 이러지 땅 맞으면 좀 떼줘. 형님! 니들 부자가 그 해파리 걱정 되게 하는 모양인데 야, 솔직히 가가 니들 집 정도 많냐? 아, 쇠 빠지게 불이 먹고 니들 저 세계 한 푼 줄내기나? 아, 근데 거기다 저 소모님까지 시켜? 그거 아버지께서 세일이 일 가르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참나. 상이 문자 났네. 아, 세일하고 평소에 한 번 원수 지면 됐지? 왜 자꾸 괴롭힙니까? 아, 내가 해파리하고 원수라니? 세일이 뭉클하게 된 거. 그거 다 형님 탓 아닙니까? 야, 나. 아, 병신도 제 팔자지면 남의 탓을 해요? 아이고, 참. 아니, 내가 해파리 그놈을, 병신을 내가 만들었다고? 예. 예전에 형님이 밖에서 나쁜 짓 하고 방으로 뛰어들어 숨다가 대길도 안 된 세인이 방본 거 아니에요? 야, 야. 아, 그래. 어느 놈이 그랬어? 어? 내가 나쁜 짓 하고 도망치다가 그 새끼를 밟았다고? 어? 네가 봤나? 봤어? 아, 참. 야, 세일이하고 난 왜 사촌가리여? 니들은 육촌이고 가까우면 내가 더 가깝고 걱정을 해도 내가 더 해. 이건 뭐, 아유. 문 닫아. 아이고 이때 꿈을 그제 저의 상을 주지만 시간이 좀 뽀얀하네. 사내 놈들 꽤나 홀리고 다녀봤어. 형님도 참. 그래 남편하고는 외모살도 헤어졌어? 뭐라니 자네가 바람펴서 쫓겨난 건 아니고? 몰라요. 그건 뭐야지. 할아버지. 뭐냐? 해파리 아재. 또? 세일이 아재요. 오늘 장가 가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한테는 새로 숙모가 생기는 거야. 아버지. 뭐냐? 그 세일이는 어떻게 하고 있대? 예, 먼 길 다녀오느라 좀 고단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밤을 잘 냉겨야 될 텐데. 아니, 근데 어디서 흘러 들어왔대? 김서방네 와서 밥 좀 달라고 하길래 우리 집으로 밀어 넣었답니다. 거기서 우리 세일이가 누구 근본을 다져야 될 입장은 못 되지. 이제 짝도 지었으니 세일이 저 밤낭골 그 집으로 가서 살도록 해줘. 목숨을 불러다가 손 좀 봐야겠죠? 그래야겠지. 예.
날씨 볼 때 입은 옷인데 어쩜 이렇게 딱 맞아? 난 새 옷인 줄 알았는데. 아유, 이뻐. 자, 봐. 자, 가, 가. 이뻐. 아이고, 오래 살라나 모르겠네. 서방이 마침을 챙겨 들었나? 점심은 싸드리고? 아유, 몰라요. 아니, 머리가 왜 이런가? 어? 좀 깨끗이 빗고 깔끔하게 좀 하고 있지. 아유, 지겨워요. 아유, 지겨워 죽겠어요. 이거는 무슨 사는 재미가 있어야지. 사내 부술도 할 줄도 모르고. 노세예요, 노세. 새끼 못 낳는 노세 아시죠? 밥하라 논살 때는 이밥 먹자는 얘기고 지집이 사내한테 어풀어질 때 윗배 아랫배 굶지 말자는 얘긴데 이거는 윗배 채울 난년식인 키를 내 어? 아랫배 채울 반년식이 온전 키를 내 아버지, 난 이 길을 네 친구들과 길 동무에서 수도 없이 걸었어. 먼 길이라 힘들긴 해도 난 사람보다 니들하고 같이 걷는 게 마음 편하고 더 좋아. 니들은 날 절름발이니 해파리냐고 놀리지도 않고 다니다 보면 이 세상에 끝없는 길은 없어. 이렇게 걷다 보면 네가 살 새 집이 나올 거고 그렇게 이 길이 끝나면 걸음을 멈추면 되고 형, 꼴 좋다. 아주 싹 털렸구만 그래. 어? 아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아유, 세상에 나아야 금방 갔구나. 아유, 나는 자네가 처음 목욕시킬 때 그때부터 알아봤어. 어디서 불러먹든지도 모르는 걸 놨다가 갖다 붙인 게 자네가 잘못이야.
사방님 정말 미안해서 어떡해요. 아니래요. 지는 혼자 사는 게 더 편해요. 야, 사내구실 못한다고 밤낮으로 때리고 꼬시고 그러더나? 이거 얼마예요? 손님! 아이고, 동생! 오랜만이야!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어, 왜 이렇게 뜸했어? 아이고, 장 보러 나왔구먼. 예, 저, 장사 잘 되시고요. 에휴, 뭐 맨날 그렇지. 자, 들어가. 아유, 저기 왔으니까 국밥 한 그릇 먹고 가. 아침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저 우리 사는 얘기를 하지 마요. 그러세요. 아, 그래도 뭘 먹고 가야지. 아, 그래. 다들 먹어오시고. 또 왔어? 아, 오늘은 장날도 아니고 자네한테 내 시킬 일이 없는데. 응? 아이고, 아니야. 그럴 거 없어. 아유, 자꾸 그럼 내 미안해서 안 되는데. 아유, 그럼 대충대충 하고 국밥이나 한 그릇 말아 먹고 가, 응? 아유. 누구예요? 어, 저기 가끔 와서 일도 거들어주고 밥 다 먹는 여자. 아유, 참 복도 없지, 응? 아, 글쎄. 봉사한테 시집가서 아들 하나 놓고 살다가 못된 시어머니한테 쫓겨났대지 뭐야. 저런 저런. 아휴, 어디서 왔대요? 삼척이라든가. 아휴, 참 안 됐어. 응? 그 생긴 것도 반반하고 일도 잘하더라만 좀 모자란데 싶어. 누구시래요? 씻으세요. 근데 당수거님께서 여기서 살라고 하셨어요. 당수거는요? 예. 저를 내치지만 않으시면 여기서 시키는 일 다 하면서 살고 싶어요. 여기서 살기만 해주시면. 예, 당수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라도 남한테 손벌리지 않고 지일신 하나 거둘 정도는 살아야지. 예. 네 세견이다 치고 그동안 모아둔 돈이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걱정 마요. 나 잘 다녀. 산책 다니는데 이력이 낫다니까. 새벽밥 해드리라고 힘들지? 아니에요. 제가 뭐 하는 일이 있어야죠. 서방님이 잘해주시지? 예. 두고온 아들 있다고 했지? 예. 몇 살이나 됐어? 저 떼고 두 살 때 두고 나왔으니까 한 네 살 됐겠네요. 애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어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유, 얘 너 빗길에 넘어질라. 잠을 멈추는데 인사해야지. 은혜 조카, 학교 갔다 왔어? 네. 안녕하세요. 은호야, 작은 엄마가 넘어오라고 자주 갖고 왔다. 그래요? 은호 조카, 우리 집에 양재 온다고 했다면서? 아재가 돈 많이 모으면요. 정말이야? 우리 집에 양재 올 거야? 그럼 정말이지요. 용교 아버지한테 빌려준 돈 다 받으면요. 그 돈 다 받아내면 은호 조카 정말 양재 올 거야? 그럼요. 내일이라도 당장 가지요. 아, 제가 어려서부터 서방님을 얼마나 따랄게. 돈 주세요. 돈 없다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집에 돈 쟁여두고 사는 거 봤어? 그래도 우리 지인 양반한테 꾼 돈은 주셔야죠. 빨리요. 아니, 근데 이게 돌았나? 왜 뒷간까지 쫓아와갖고서는 갑자기 돈은 내놓으라는 게야? 야, 노릇빛 가는 거 봤어? 큰댁 조카 양재 온다고 돈 받아놓으랬어요. 뭐? 양재? 아니, 이 병신들한테 또 뭐라고 부추긴 게야, 이거?
이렇게 다리 좀 펴봐요. 내가 주물러 줄게요. 괜찮아. 늘 하는 일인데 뭐. 아, 가만히 좀 있어봐요. 누가 도무도 하나 없이 당신 혼자 걷다 보면은 더 힘들고. 왜 혼자야? 수하고 같이 걷는데. 토가 무슨 말을요? 왜 말을 못해? 내가 말하면 소가 듣고, 소가 말하면 내가 듣고. 난 사람하고 걷는 것보다 소하고 걷는 게 더 편해. 내가 가자면 가고 쉬자면 쉬고 심심해서 얘기하자고 하면 얘기하고. 도망도 간다면서요? 내가 쉬어서 가는 것도 아닌데 뭐. 먼저 살던 집이 생각나서 그러는 거야. 주인은 지를 팔아먹어도 지는 주인이 생각나는 거야. 그런 거 보면 사람보다 나. 있어서 왔는데, 아유, 웬 니가 이렇게 오나? 아유, 이거 어쩌지? 소가 많이 젖었네요. 외양간에 묶어놓으시면 제가 여물을 좀 써드릴게요. 저 밑에는. 아이, 죄송한데, 아유, 고맙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제 아저씨 뭐하고 계십니까? 이 방금 나간 놈 누굽니까? 여기서 나간 놈 내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이제 얼굴을 봤으니 떠나갈게요. 내가 어디 멀리를 가버리면 아무도 접근하지 않고 이리가 멀지 않아서 다시 주머니도 왔어. 우체통 그놈이 나쁜 짓을 했는데 왜 서서 당신이 여기를 떠나. 내 잘못이래요. 가지 말아요. 가지 마요. 가지 마. 사람들이 뭘 하려도 괜찮아요. 난 괜찮아.
세일이, 네 집에 있는 내서 몰고 왔지? 다 말해. 우리 집사람한테 무슨 짓을 해? 뭔 소리야? 사실대로 다 말해. 다 말해! 뭘 말해? 이 자식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용서 못해. 아니, 야, 뭐 없었어 그래? 어? 나쁜 놈! 죽여버릴 거야! 야, 잘못했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아, 저... 갈래? 아니면 우리 집안에 끌려가서 멍석마리를 당해볼래? 좋습니다. 나도 잘못한 게 없지 않으니까 한 마리 값으로 합시다. 세 마리. 한 마리. 세 마리. 한 마리 값으로 합시다. 야, 요 새끼가 아주 통 미우치는 빛이 없네. 당장 뒤서로 가자. 아, 잠깐만. 아, 좋습니다. 그럼 두 마리 값으로 합시다. 그래, 내 두 마리까만 봤지. 살기 쉽긴요. 그럴수록 더 열심히 살아야죠.
우리 큰데 조카 은호야. 야. 나 약 먹고 확 죽어버릴까? 그런 소리 말고 어서 가요. 숨어 계시는데. 그것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우리가 힘이 있나? 뭐가 있나? 내 몸 어디 한 군데 송한 데가 있나? 아재, 난 아재가 좋아요. 이 다음에 아재 집에 양재로 갈 거예요. 우리 집에. 야. 어른들이 그렇게 시켜? 아니요, 제 마음으로요. 은호 조카 빨리 집으로 가요. 할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세요. 더 아프셔? 할아버지가 아직 빨리 보고 싶대요. 아재, 빨리 가요. 무슨 걱정 있냐? 아니래요, 당수. 해방 나고 이듬해 돌림병으로 너 부모가 죽을 때 나한테 널 부탁을 했었다. 불쌍한 자식,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네, 너한테 잘한다고는 했다만 이제 와 생각하니 잘해준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도 네가 좋은 사람 만나 잘 살고 있으니 마음이 놓여. 우리 세일이 후사가 있으면 참 좋으련만. 예. 은호야. 예. 너 여기 다음에 이 아재 상준으로서 살았다고 해도 숨들 거 하나도 없다. 세일아. 아버님! 아버님!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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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여기서 살기 힘들지? 에? 에저 고속도로 같더라고 그냥 차들이 많아져서 여군님이 싸게 놓기니까 안과 소문을 쓰려고 그래요. 누가 아니 다음 장날에 일이 있을지. 에? 에? 있네. 이? 인사드리거라. 이날까지 나를 돌봐주신 어른이시다. 두 살 때 해진 제 자식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어머니하고 참 많이 닮았네. 예, 진작 찾아뵙고 인사드리라는 건데 죄송합니다. 아, 이용케 집을 잘 찾았네. 아, 여기 살고 계시다는 소식은 진작에 듣고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어머니 말씀을 꺼내지도 못하셨습니다만 아버지도 저도 어머니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찾아뵈라고 하셔서 이렇게 불쑥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를 잠시 뵙고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 오히려 삼청역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보고 오실 거죠? 늦어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 저녁상 얼른 차릴 테니까 어서 방으로 들어가요. 나 안 가요. 그냥 당신하고 여기서 살 거니까 그리 알아요.
아니, 아침도 안 들고 가려고요? 걱정 마. 오늘 당신 아들 만나기로 한 날 아니야. 가. 자식이 기다리는데 가. 이거 그동안 당신이 알뜰히 모은 돈이야. 난 쓸데도 없으니까 가져가. 승희라, 이놈은 사람이 사는 집인지만, 이게 꼬락서녀분. 승희라,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사나. 야, 승희라, 아, 구호양국 생활비 매달 네 앞으로 나오는데 왜 매번 안 타는 게야? 밥이나 제대로 끓여 먹고 있는 거야? 세희라, 사람 사람이 고락선이다. 와이 사람 세희라, 예 세희라, 세희라, 예 세희라, 세희라. 은호야, 은호 조카, 은호야.